산에는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거나 비바람이 불거나 할 때는 피할 곳도 없을 때, 악천후를 뚫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냈을 때 힘들지만은 뭔가 성과가 있는 거죠. 잘 놓을 때 아니면 한 번 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는 장면. 그게 다람쥐가 그렇게 귀엽게 지킬 수 있던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촬영할 때 다람쥐하고 친숙하게 서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람쥐가 다가오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그래서 야생을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다. 진짜 경이로운 대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자연 앞에서 인간은 진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겸손의 의미를 또 이 작품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갑니다. 내 역할이 영화화되는 것도 여기서 한 번 더 거울 비춰본 기회가 된 것 같고, 또 다른 국립공원에 대한 시선 이해했다는 거에 대한 자연색,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거를 영화를 보면서 다시금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위로가 필요하고 위안이 필요했는데 이런 영화를 하나 보면서 위로가 되는 영화, 치유가 되는 영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